농지취득 자격 증명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농채증이란 말을 써요. 줄여서 농채증. 자, 여러분들이 거기 농채증 쭉 나와 있는데, 칠판 한번 봐보세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이걸 발급받은 게 원칙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이쪽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고, 이쪽은 농지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예요. 농지증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자,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을 때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교환은 있어야 되고, 자, 증여는 있어야 돼?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네,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증여. 머릿속에다가. 이따가, 책은 내가 이따 동그라미 쳐드릴 테니까. 그러면 왜 내가 매매에다 동그라미 안 치고 증여에다가 동그라미 칠할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그러는데. 그 이유는 아니고, 왜 내가 증여에 또 동그라미 쳐라 할까? 그게 아니고 헷갈리니까. 자, 이 앞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증여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없어도 된다고 배웠어요? 거기는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왜? 거기는 유상계약만 됐어요? 근데 농지는 증여로 해도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판결 있어야 되고 경매 있어야 돼요. 자, 머릿속에 또 경매 동그라미 쳐봐요. 왜 동그라미 필요했어요? 뭐하다고 비교해서? 허가지하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경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요. 계약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농지는 경매도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판결도 있어야 되고 공매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경매로 취득할 때 언제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느냐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가 경매 날짜를 우리가 매각 기일이란 말을 써요. 무슨 기일? 그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이 있어요. 이 결정 기일이란 것은 이날 최고로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날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대금 납부하라. 자, 그 다음에 등기로 넘어갑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농지증은 이날까지 제출해야 될까? 이날까지 제출할까? 이날까지 제출할까? 이날까지. 원래 이제 그 농지증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러면 농지증은 언제까지 제출해야지 경매로 농지를 살 수 있냐? 예? 네? 아, 매각 결정 기일? 대금 납부? 왜 대금 납부라고 생각하세요? 소유권 취득하니까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내일 비가 올지라도? 넷 중에서 골로라니. 그래서 결정 기일? 우리 짝이나? 등기? 아, 등기할 때 필요하니까? 아,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이건 나왔고, 이건 나왔고, 이건 나왔고. 다, 이것만 나왔네? 예? 이날까지 제출해요.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제출하면 허가를 내주고 안 하면 불허가 나와버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또 이제 경매 다시 들어갔는데, 이게 하여튼, 경매도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423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한 줄 있어요? 매매, 교환 하나 집어넣고, 증여 동그라미, 경매 동그라미, 공매 있는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경매에다가 적어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자, 농지증은 언제까지 제출한다?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라. 적어놨어요? 확실히 적어놨어요? 후회 없이 적어놨어요? 네. 네, 좋았어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그래야지 농지를 경매로 살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농취증이 필요한 것은 대충 끝났어요. 이제 한두 개 빼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농취증이 필요 없어도 취득한 것이 칠판 한번 봐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한 경우 있어요. 가입니다. 가. 그러면 어디 있다 동그라미? 자, 우리가 보통 단어나 이런 데다 동그라미 치잖아요. 근데 왜 조사했다 동그라미 쳤어요?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국가가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한 경우는 농취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국가로부터 개인들이 사들일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농취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게 가는 없어도 되고 로부터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상속은 농취증이 필요 없어요. 아까 여러분들 상속받을 농지 없다 그랬는데 이건 농취증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인에게 한 유증도 농취증이 필요가 없어요. 포함입니다. 자, 유증. 그럼 인에게 동그라미. 인에게, 뭐, 이것도 이상한 데만 동그라미 치고 있죠, 지금? 그죠? 왜 인에게 동그라미 쳐요? 상속권을 가진 사람에게 유증했을 때는 상속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농취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 평소에 자기를 돌봐주었던 사람에게 유증하고 싶을 때도 있죠. 이때는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유증만 애워갖고 가면 돼야 안 돼. 누구에게 유증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여기도 국가만 애워갖고 가면 안 돼. 주체가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농지를 담보로 잡고 있다 취득한 담보농지는 없어도 되고, 자, 농지 전용입니다, 전용. 협의 완료입니다. 협의 완료한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농취증이 없어도 돼요. 그러면, 농지 전용이란 뜻이, 이제 용어 잡습니다. 용어. 농지 전용이란 말은 농지만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아, 둘 중 하나죠? 견해도 지금 둘 다 나눠지고 있어, 지금. 농지만으로 아닌 다른 용도로. 우리 여기. 예, 그냥 본다. 우리 여기. 농지만.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아, 강력히는 아니, 강력히는 아닌데, 하여튼 농지만. 우리 여기는. 농지만. 여기서 전용이란 말은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아까 전답 과수원이 농지라고 했어, 안 했어? 밭에다가 뭐 건물질하면 다른 용도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이게, 이게, 이 협의 완료는 주로 관청끼리 하는 거예요, 관청. 이게 뭐, 남양주 시에서, 농지 관련 부서에 다 협의 요청해요.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럼 협의가 성립되면 농취증이 따로 필요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주상공업지역 내 농지가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 이건 농취증이 필요가 없어요. 됐어요? 근데 녹지지역 있잖아요. 주상공목에서 녹지지역 있어 없어요?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농취증이 없어도 돼요.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간 것은 농취증이 없어도 돼요. 그럼 반대에서 가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치 않는 것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돼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대체 쉽죠? 자, 이거 알고 있으면 돼.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놔놓고 일단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아, 좋았어요. 이제 저 화면을 찍어버리네. 자유자재 화면을 찍었다가 칠판을 찍었다가 좋았어요. 하여튼, 잘 나오기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하고 밑줄 거도록 할게요. 자, 이쪽은 농취증이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농취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농취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뭘 작성을 해서 가야 돼요? 농업경영계획서라고 있어요.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누구에게 제출해야 되냐? 누가 농취증 발급권자입니까? 아, 그게 아니고 시구 읍면장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근데 농치증은 군수 대신 뭐가 들어가요? 군수가 아니에요. 군수가 아니란 것이지. 군수가 아니고 뭐다? 읍면자. 자주는 안 나오는데 옛날에 15회 때 어렵게 시험 나올 때 한번 나왔어요. 시장군수 구청장에 농치증 발급 신청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그렇게 해서 시험 나온 적이 있다고. 시구 읍면장이요. 그러면 며칠 이내 농치증이 발급이 되냐? 4일 이내. 며칠 이내? 4일 이내 발급이 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뭐가 있냐면 주말 체험 영농이 있어요. 자, 농지 전용 허가. 전용이라는 것은 아까 뭐요? 신고도 마찬가지. 다른 용도로 쓴다는 소리죠? 협의 완료는 없어도 돼요. 근데 허가나 신고, 이것은 개인들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허가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협의는 주로 관청끼리 하는 거고. 이해되세요? 자, 이건 농지증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 없다? 계획서가 필요 없다요. 지금 농지니까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농대 같은 데서 연구 목적으로,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이것도 농사 목적이 아니잖아요. 연구 목적이지. 그래서 이제 이것은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데 며칠 내에 발급해 주냐? 신청 들어가면 2일 이내 발급을 해줘요. 이게 작성 면제 경우는 며칠 이내? 2일. 근데 이건 농지증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면제된다? 농업 경영 계획서가 면제되는 것이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다. 됐죠? 자. 아니, 하나만 더 하고 밑줄 긋게요. 아, 그냥 밑줄 긋고 해야 돼. 적을 데가 없어. 밑줄 긋고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 거기 42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농치증 의의가 나와 있네. 첫째 줄.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부터 농지증 발급. 자,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몇 줄 보세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 몇 줄 보세요? 자, 법적 성격은 나눴고, 자, 발급. 자, 디귿 발급 있어요? 첫째 줄. 자,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뭘 작성해서 시구 읍면장에 발급 신청? 자,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단어. 밑줄 그어 넣었어요. 근데 그 밑에 다만 다음 경우는 면제된다 나와 있죠. 세 가지 시험 연구 실습지 주말 체험 영농 전용 허가나 신고 나와 있어요. 이건 농치증이 있어야 돼요. 이거 2일 이내 발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개념 잡았어요. 예, 농업 경영 계획서 면제되는 것이 며칠 2일 이때 발급해 준다. 그다음에 그 B에 보면 자 발급은 두 번째 줄 며칠 내 발급한다 했어요. 4일. 그리고 이제 면제 경우는 네 번째 주중과 며칠? 2일. 거기 며칠 권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을은 아까 밑줄 걷죠? 예. 그리고 이제 니을에서 A만 밑줄 걷죠? D페이지 보세요. 녹지지역 내 도시계획 사업이 필요치 않는 거 이거예요. 이건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녹지지역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이 필요치 않는 거. 그럼 필요한 것은 없어도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 C는 사인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뭐가? 사인이 누구요? 개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거, 이거로부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다. 사인 동그라미 쳤어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로부터라고. 그럼 이건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없어도 되지만 이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D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아까 협의 완료는 농지증이 없어도 되지만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다만 며칠 내 발급? 예, 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동그라미. 가 동그라미 쳤어요? 농지를 소유한 경우, 이거죠. 이건 없어도 된다고 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상속 없어도 되는데 가로 안에 인에게 동그라미. 상속 인에게 한 농지.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적으세요. 없으니까. 상속이 아닌 자에 대한 요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요정은 농지증에 있어야 된다. 자, 적어 놓으세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요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요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요정은 있어야 돼요. 개념 잡았어요? 확실히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C. 금융계 담보농지 동그라미. 담보농지, 담보농지 동그라미 쳤어요? 담보농지 취득.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용 협의 완료. 농지 전용 협의 완료 좀 적으세요. 협의 완료한 것도 농지증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농업법인 합병, 합병.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시효 완성 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나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봐드릴게요. 자, 농지 처분 명령이 나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예, 지워버릴게요. 보세요. 아까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근데 농지를 이제 취득을 했어요. 경영하려고. 근데 안 해.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동안 안 해. 그죠? 그러면, 아니, 1년이 아니라 안 해.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처분하라. 이걸 처분 의무라 그래요. 근데, 안 했어. 사유가 발생일로 1년 이내 처분 안 했다고. 농사도 안 지면서. 그러면 처분 명령이 떨어져. 무슨 명령? 아, 처분하라, 빨리. 이것은 기간이 6개월 범위 내입니다. 몇 개월 범위 내? 아까 토지거래 이행명령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처분을 안 했어요. 왜 처분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래,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어, 정답이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도 이행강제금이 있었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거기는 이용의무, 이행명령, 처분의무, 처분명령이죠? 자, 이행강제금. 이건 농지취득하여 100분의 20이에요.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10 범위 내까지 알았죠? 여기는 100분의 20이면 20%. 됐어요? 이것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처분명이 있는 날로부터 기준으로. 이해됐어요? 이행될 때까지 반복 뽑아. 그런 것도 비슷해요. 네, 이거. 처분은 뭐 처분명이냐.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하가지, 농지법. 됐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 밑쪽 보세요. 기억.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역경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농업 경영 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유 발생할 때 몇 년 이내 처분하라. 그리고 말 안 들면 처분 명령 몇 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6개월. 그리고 이제 니은에 보면은 이행 강제금은 매년 토지가액 얼마? 100분의 20. 이행 강제금 동그라미 부과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크, 너무 쉽죠? 예. 정리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농지 임대차 위탁 경영은 이것은 이제 뭐 서서히 할게요. 이건 왜냐면 이것은 뭐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내용만 다르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하고 나서 3, 4월 달에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거기 그 확인 설명서가 나오는데 이 확인 설명서도 3, 4월 이후로 할 겁니다. 예, 이 서식은 내가 다 안 하고 넘어왔잖아요. 이 서식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빨라. 지금 한 것보다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쭉 넘어가보세요. 서식 엄청 많죠? 다 외워야 되는데. 와,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433페이지부터 뭐, 이 서식. 너무 많죠? 근데 외울 수 있어요. 저하고 하면 30분이면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시험 문제 맞히는데 전혀 시험 없어. 그래서 이제 3장 파트가 끝났고, 3장, 이제 그, 이, 여러분 교재는 1장인데, 하여튼 1장 파트 끝났고, 자, 451페이지, 몇 장? 2장이 뭐가 나와요? 중개 활동이 나옵니다. 무슨 활동? 자, 철판 봐보세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중개 좀 해달라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맺는 게 아까 무슨 게야? 그럼 계획 수립하라 그랬죠? 조사하라 그랬죠? 조사, 여태 이거 끝난 거예요. 조사하기엔. 됐죠? 그럼 이제 이 조사 내용을 상대방 찾아서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활동? 중개 활동, 영업 활동, 판매 활동이란 말을 써요, 안 써요? 이 파트 들어온 거예요, 이 파트. 이 파트 들어온데 중개 활동은 많이 써 있어요, 적게 써 있어요. 그 D페이지 해봐요. 뭐 2페이지밖에 안 돼. 2페이지도 뭐 얼마 안 되죠. 뭐 경영은 시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자주 안 나와요.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하면 앞으로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 오늘 설명하면 3, 4월 달에 이거 안 할 거예요. 다른 거 해야지. 할 게 많아서. 이것은 뭐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오늘 설명 끝낼게요. 가장 먼저 아이다 원리가 있어요. 아이다. AIDA를 아이다라고 읽어요. 아이다라고 읽습니다. 영어 두 문자요. AIDA. 이걸 뭐라 그래? 아이다. 그러면 A가 뭐요? Attention, 주모. 자, I가 Interest, 흥미. 자, D가 디자이어, 욕망, 구매 욕구를 말해요. A가 액션, 행동,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말해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으로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아이다란 말 써요. 그 개념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자, 그러면 철판 보세요. 우리가 개공 입장에서 보면 저 물건을 중개하려면 물건이 있다는 걸 고객이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죠. 이것은 신문이나 생활정보지에 요즘 같으면 인터넷 같은데 광고를 통해서 고객의 주목을 끌어내는 단계예요. 이해됐어요? 물건을 광고를 쳐가지고 아 이런 물건이 있다 알리는 단계. 그러면 고객이 그 물건을 보고 바로 흥미를 느껴? 그러면 물건은 뭘 강조를 해줘야 돼요? 물건은 장점을 강조해줘야 돼. 좋은 점. 그러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죠? 우리가 이거 TV 보다가 돌리다 보면 TV 홈쇼핑 선전하잖아요. 막 채널 돌리다 보면, 오, 저거 괜찮네? 그럼 보고 있으면 빠져 들어가. 그리고 사. 그럼 사놓고 보면 또 후회해. 그렇죠? 또 할부 결제니까 부담도 없잖아요. 이제 카드로 할부, 2년 할부, 한 달에 4만 원씩.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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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 많잖아요. 흥미를 느껴. 그렇다고 바로 사고 싶은 생각까지 직결되진 않아요. 아, 저 물건 좋은 거 맞네. 그렇지. 그죠? 그러면 이제 사고 싶은 욕망을 끌어내려면 장점 중에서도 고객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셀링 포인트인데 사람마다 원하는 부분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죠. 어떤 사람은 투자 목적이라면 수익성을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고 그런데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쾌적성 뭐 이런 거. 됐어요? 어떤 사람은 얘들 학교 때문에 고민이다. 뭐 학군이 좋다. 뭐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럼 그걸 집중 강조를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구매 욕구가 생겨요. 그럼 이제 액션이 뭐예요? 거래계약 체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요. 이렇게. 자, 주목했다는 뭘 적는다? 광고. 그 단어만 적어놔도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흥미는 물건의 장점. 장점 강조.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고. 물건은 뭘 강조한다? 장점 강조. 그 다음에 욕망은 원하는 부분.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강조한다. 고객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요? 고객이 원하는 부분. 아니, 물건 장점 중에서도 사람마다 원하는 건 다르니까. 됐어요? 그리고 핵심 행동이 뭐예요? 거래계약 체결로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 놓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네, 많이 좋습니다. 자, 끝. 그다음에 아니 그 이거 끝났다고. 자, 한가로 2번 제목 읽으세요. 부동산은 판매 과정. 이것은 뭐냐면 뭐 학교론에서도 배울 건데 그 개공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입장에서? 이건 과정 그러면 순서. 과정 그러면 순서 흐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물건 확보해야 되고 고객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가 물건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주 첫 번째 임무입니다. 자, 물건하고 고객 확보해야 중개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확보됐으면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자, 물건이 확보됐으면 물건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뭘 분석할까요, 물건은? 그렇지, 다 분석해야 돼. 뭐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이용장, 거래구제, 주변 환경, 입지 조건 미리 분석해놔야 돼, 안 해야 돼? 해놔야지. 미리 해놔야지 고객이 찾아오면 빨리빨리 연결해주지, 그죠? 그럼 고객이 확보됐다면 무슨 분석? 고객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의리, 매수 의리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고객이 확보되면 고객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준비 단계라고. 그럼 고객 분석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뭐냐? 토지냐? 건물이냐? 또 아파트냐? 단독이냐? 또 몇 평짜리냐? 가족은 몇 명이냐? 예산은? 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해되세요? 미리 분석해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한 4억 되는데 10억짜리, 20억짜리 소개해줘봤자 그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걸 소개해줘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놓으라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면 접근 어프로치 단계로 들어갑니다. 접근 단계로 들어가요. 무슨 단계? 접근. 접촉하는 단계. 고객하고 사전 접촉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접근 어프로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현지 안내 및 제시를 합니다. 현지 안내 및 제시. 자, 아주 좋았어요. 현지 안내. 현장에 데려가야 돼. 어디 데려가야 돼? 현장에 데려가야 돼. 그럼 잘 봐보세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준비 단계, 안내 단계, 평가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물건 보여주러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또 등기부, 설계도 필요하면 설계 도면, 그리고 청소도 하게 해놔야 돼, 안 해야 돼? 예, 네, 이제 깨끗해야 되니까 일단. 그럼 안내는 맑은 날 데리고 가야 됩니까? 비 오는 날? 맑은 날. 낮에 데리고 가야 됩니까? 밤에? 낮에. 오래된 건물은? 밤에.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낮에 데리고 가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좋은 도로로 데리고 가야 돼요. 뭐, 설렁가 쪽으로 가지 말고. 그리고 하루에 몇 건 정도, 세네 건이요. 큰 것은 한두 건이요. 큰 물건은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안내하기도. 됐어요? 뭐 일반적으로 세네 건, 큰 뭐, 한두 건. 이제 한두 건. 평가는 오늘 안내를 잘했나? 잘못했나?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끝나면은 클로징을 시도합니다. 클로징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간다? 클로징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물건의 주 판매 과정이 이거요. 물건하고 고객 확보, 준비, 접근, 현지 안내 제시, 클로징 시도, 클로징.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쉽죠? 되게 쉽죠? 눈물 나오려고 그죠? 네, 무슨 눈물? 기쁨의 눈물. 자, 아주 좋았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순서 알아두세요. 순서. 2번 순서 있어요? 예,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보세요. 자, 뒷페이지 보면은 또 뭐가 나와요? 셀링 포인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셀링 포인트가 뭐예요? 셀링 포인트란 것은 그대로 해석하면 판매 소구점인데 사람이 저거 치드그레인 있죠, 구매자.
구매자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치드그레인. 치드그레인. 무슨 의뢰? 치드그레인.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을 뭐라 한다? 셀링 포인트. 그 개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치드그레인 동그라미 쳐세요. 구매자 또는 치드그레인. 이해 되세요? 그러면 이 셀링 포인트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기술적 측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가 경제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률적. 네 번째가 없어요? 정책적. 정책적이라고 하나 적어봐요. 자, 정책적 측면은 셀링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뭐냐면, 주택 같으면 뭐 기초가 튼튼하다는 등 설비가 현대적이란 거, 동선이 합리적이라 주거가 쾌적하다, 이런 겁니다. 됐어요? 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가격하고 임료가 적정하다. 자, 투자 가치가 있다. 뭐, 자, 수익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소유권의 진정성입니다. 항상 그 고객이 권리관계에 관심을 가져. 권리가 뭐 하자 있냐. 그리고 공법. 공법상 규제가 있느냐. 세법. 세금 혜택이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권리, 공법, 세법이 법률적이야. 됐어요? 예. 권리, 공법, 세법. 관련사. 그 다음에 정책이란 것은 정부 정책을 말합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 부동산 규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를 쓰고 있죠? 그러면 부동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뭐 집값 잡으려고 하니까 집값. 세금 많이 매길 거고. 이해됐어요?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정책적 측면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셀링 포인트 이게 구분해서 이렇게 출제자가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매치해서. 이해됐어요? 예,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오른쪽 이제 경영은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 안 나와요.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D페이지 넘어가보세요. 이제 3장 파트가 뭡니까요? 그랬지. 자, 이렇게 이제 거래계약 파트는 지금, 책에, 이제 법령에서 써 있어가지고 실무에가 전혀 안 써 있어요. 이건 이제 법령, 한 달 전에 배운 법령 파트에 나와 있어서 여기는 아예 빼버렸는데, 뭐 계약 체결 주의사항 같은 거 나중에 이제 한번 봐드릴게요. 3, 4월 달에.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법령 파트에 놓고 아예 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적 중개 실무 파트가 또 한 네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끝에까지. 이 여기서는 이제 뭐 민법이에요, 민법. 이 민법 내용들이요.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그리고 이제 검인. 그래서 오늘은 검인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검인까지만 하고 끝낼 건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이것은 계약 이후 문제니까 실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매매 계약을 했으면 최소한 언제까지 이전 등기 하라고 가르쳐주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한번 봐드릴게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자, 쌍무계약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매죠?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며칠 이내 이전 등기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되냐? 60일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될까요? 시점? 예, 네, 그러면 틀리다고요. 잔금 지급,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걸 줄이면 이제 잔금 지급이래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면, 이 파트는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60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자주 흔들려요? 우리가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30일. 계약일을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다 계약일을 잡고 공부 들어갔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지급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을. 자, 그래서 맨 왼쪽 칸 쌍무계약 있고 반대급부 이행 완료된 날 이 지문 있어요? 이게 잔금 지급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며칠? 60일이다.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전 등기 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편무계약이 있어요, 편무계약. 가장 대표적인 증여죠, 증여 같은 거. 근데 뭐, 편무계약은 우리가 다루진 않아요, 사실은. 뭐, 증여 같은 건 중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것은 60일 이내 이전 등기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60일입니까? 증여 효력이 발생한 날. 자, 이게 효력 발생일 동그라미 쳐서요. 자, 이게 60일. 자, 그래서 이 시점하고 기간.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까지만 공부를 하면 돼요. 보존 등기. 무슨 등기? 맨 오른쪽은 볼 필요도 없고. 자, 봐보세요. 원래 이전 등기를 하려면 먼저 보존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보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즉 미등기 상태에서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때 보존 등기를 언제 해야 되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보존 등기 해야 되냐?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며칠? 60일 이내 보존 등기 하라.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반대로 이 보존 등기를 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먼저 계약을 했어요. 먼저 계약을 한 경우는 보존 등기를, 보존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60일. 며칠? 60일 이내 보존 등기를 신청하라. 그러면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전부 며칠? 60일이잖아요. 근데 시점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이 파트는 60일보다는 시점을 잘 잡아놓은 게 좋다. 이해되셨어요? 아, 60일이야 뭐 안 잊어볼까요? 이전이든 보존이든 다 60일이니까. 됐어요? 시점은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시점이 중요하다고. 너무 줄여놔서 거기 가운데 칸이야. 이게 이 내용이 가운데 칸이라고. 이해되세요? 등기 신청 가능 뭐 불가능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 칸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맨 오른쪽 건 나눠서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전 등기든 보존 등기든 다 며칠? 60일. 근데 시점은 다 같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죠? 자, 그거 신경 써봐. 이건 모르더라도 위에 건,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위에 건, 맨 위에 건. 이해되셨어요? 예. 어차피 뭐, 증여 같은 거 우리가 중개 대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면, 검인 들어갑니다. 계약서 뭘 들어간다? 검인. 자, 검인 계약서는 언제 필요하겠어요? 아니, 뭐 할 때 필요한 서류라고.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검인 계약서요. 자, 그럼 검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계약서 원본에다가 검인 도장 받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어떤 거에 검인 되고 어떤 거에 검인 대상이 안 되는 걸 공부해야 돼요. 검인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해되세요? 자, 왼쪽이 검인 대상이 되는 쪽이고, 오른쪽이 검인 대상이 되지 않은 쪽입니다. 그러면 검인 대상이 되는 쪽은 딱 원리를 먼저 아는 게 좋아요. 뭘 안다? 원리. 그래야 이제 뭐 계약이면서 모이면서 그다음에 소유권 모이면서 이전이면서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세 가지 원리예요. 원리. 항상 원리를 기억하세요. 자, 검인 대상이 되는 것은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뭘 대상으로 한다?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검인 대상이 되는 것이 뭐고 안 되는 것이 뭔가 잡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교환계약서도 검인 받아야 돼요.
증여계약서도 검인받고. 자, 매매계약서도 원래 받아야 되는데, 매매는,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안 해요? 그럼 부동산 신고 필증이 나와요. 그럼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는 계약이면서 소유권 뭐가 돼요? 이전이 되는 거지. 그리고 토지, 건물 그런 것은 다 검인 대상이 된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검인받아야 되냐면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 계약서 이런 것도 검인 대상이 됩니다. 공유물 분할 계약서. 이해되셨어요? 이것도 검인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원칙이 있으면 항상 이해가 있겠죠?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는 검인 받아야 돼요. 이건 이제 별도로 좀 공부해 놓으세요. 이제 뭐 화해조서 이런 걸 말해요.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건 검인 받고. 그럼 검인 안 받아야 될 거 딱 봐봐요. 계약 아닌 거 찾아봐요. 상소. 또. 경매. 수용. 공용 수용, 토지 수용 있잖아요. 이거 빼고. 이건 왜? 계약이? 아니니까 안 보고. 그 다음에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들 있죠? 뭐 전세권 설정 계약서, 뭐 임대차, 임차권 설정 계약서, 이전 계약서, 뭐 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것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요. 됐어요? 됐어요? 설정이든 또는 전세권 이전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토지 건물이 아닌 거 있죠. 계약인데. 이전인데. 뭐? 임목. 임목 매매 계약서. 또. 광업재단 매매 계약서. 또. 공장재단 매매 계약서. 이건 왜? 토지 건축물이? 계약이면서 이전은 맞는데 토지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검인 안 받아요. 반대로 해석한 게 다 나오죠? 그러면 또 봐보세요. 이 검인권자는 좀 이따 배우고 있지만 부동산 소재지관할 시장구 구청장이 돼요. 부동산 소재지. 됐어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검인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계약 매도인이 뭐 국가랄지 매수인이 국가가 될 수 있잖아요. 검인 안 받아. 원래 검인권자 시장구 구청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의제되는 거 두 가지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뭘 받으면? 허가. 앞에서 배웠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 필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도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인을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오른쪽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자, 이렇게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생각하면 또 안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부하는 방법 한번 보면 증여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판결도 그러고 경매도 그러고. 그럼 복습 한번 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증여는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없어야 된다고 해서? 없어도 되죠? 그거는 유상계약만 하니까. 농지를 증여로 취득할 때 아까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증여계약서는 검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여기 증여 그러면 옆으로 쫙 나와야 되고, 경매 그러면 쫙 나와야 되고, 상속 그러면 쫙 나와야 돼. 옆으로 쫙 횡적으로, 종횡으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아주 좋으세요.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검인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러면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면 돼. 또 하면 돼요. 나중에는 다 합창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공통으로 대답할 거라고.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검인권자하고 검인 신청권자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검인 신청은 누가 되느냐, 누가 하느냐면 검인 신청권자가 있잖아요. 계약 당사자 중 1인입니다. 1인.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는 자. 그 위임을 받는 자. 그럼 여기서 위임을 받는 자가 누가 되겠어요? 누가 위임 받아서 검인 신청할 수 있어요?
뭐 변호사랄지 법무사랄지 개업공인 중개사도 가능해요. 우리 개업공인 중개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위임 받아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받아달라고 해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때는 의무였어요. 그래갖고 안 받으면 제재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위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뭐 변호사, 법무사 이런 개공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거민권자는 누가 되겠어요? 거민 해준 사람. 자, 여기서 부동산 소재지라 그랬어요. 무슨 소재지? 부동산 있는 쪽이에요. 자기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럼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가 누가 되겠어요? 이 공법상 위임은 주로 하급기관에 위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에게 위임을 하겠어요? 읍면 동장. 읍장하고 면장하고 동장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위임받으면 이분들이 거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부터 위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도 거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러면 위임했으면 이제 등기소장이 통지를, 등기소장에도 통지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거 나눠놓고 일단 읍면 동장이 위임을 받은 자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이런 거. 그러면 또 하나. 이 거민권자가 거민을 할 때 이 계약 실질적 내용까지 확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안 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어차피 이제 공무원 시켜서 할 건데, 이분들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어떻게 계약 내용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요건만 확인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구비 서류에 하자 없고, 계약서에 하자 없고,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만 있으면 거민해준다, 안 해준다? 형식적 요건 구비입니다. 실질적 내용 확인하지 않아요. 시험 자주 나와요. 형식적. 됐어요? 자, 그러면 거민 받으러 갈 때 뭘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계약서는 원본이란 말을 쓰죠? 원본하고 사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되고, 여기는 정본이란 말을 써요. 정본하고 사본 두 통을 제출합니다.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원본 또는 정본하고 사본 몇 통? 두 통. 그죠? 그죠? 그럼 거민권자 거민을 했잖아요. 계약서 원본에다가 거민. 그럼 거민하면 한 통은 자기들이 보관해요. 그리고 한 통은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를 해줘요. 세금 때문에 그러겠죠? 예. 송부, 거민 계약서. 이해되세요? 예, 두 통 작성해서 한 통은 보관, 세무서에 송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건 이제 그거. 그게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건 나눠놓고. 일단 밑줄 그어드릴게요. 끝났어요. 자, 454페이지 양가로 2번 거민 계약서 제출 나와 있어요? 거민 신청 의무. 자,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필수 기재된 계약서에 거민 신청인을 표시해요. 자, 두 번째 후담 밑줄 보세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 그 위임받는 자 거민받아 등기소, 관할 등기소에게 제출하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라. 이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 서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자, 오른쪽 필요적 기재사항 나눠오세요. 그리고 그 박스에 거민 대상 왼쪽, 오른쪽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원리를 잡고 공부한 게 편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예, 그런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거민 신청자는 계약책을 당사자 중 1인 동그라미.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도표 밑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B. 그러면 위임받는 자가 뭐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있어 없어? 있어요. 밑줄 그으시고. 자, 니은에 보면 거민권자 있어요 없어요? 거민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청장 밑줄 그으세요.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 그 권한을 위임받는 자. 그러면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가 누구요? 읍면동자. 그러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급 보세요. 맨 마지막 제줄. 자, 거민 신청할 때는 계약서 원본,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또는 부본 몇 통을 제출하세요? 두 통을 제출하라. 나와 있습니까? 예. 자, 그 뒷페이지 B는 나눠놓고, 니을 밑쪽 보세요. 거민 신청을 받은 시장구수 구청장은 무슨 요건 구비만 확인하라? 형식적. 형식적. 실질적 내용 X라고 적어 놓으세요.
형식적 요건, 그러니까 서류상에만 하자가 없으면 검인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전매할 때 검인 신청. 읽어보세요. 세 줄 한번 읽어봐요. 무슨 내용인가? 오타 그거. 아, 부동산 을을 빼버려요. 을을 빼버려요. 부동산을 이렇게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아, 그 오타지 오타. 뭔 타? 오타. 그래서 이 책 쓰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글자 조사 하나 잘못 들어가면 내용이 이상하게 더 못 돌아가 버잖아요. 그죠? 부동산 을을 근데 을을 빼면 돼. 부동산을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해됐어요? 부동산을 이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전매할 때 이렇게 부동산을 사가지고 대파는 경우 있어 없어요?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할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줄 먼저 체결된 계약서부터 검인을 받으라고 했죠. 거기 밑에 보세요. 먼저 체결된 계약을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라.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라. 이 내용인데 이걸 위반하면 어떤 제재 들어가느냐. 그 벌칙에서 3년하고 1억 이거 아니에요. 니은하고 직결된 거예요. 니은. 그러니까 그 미음하고 니은하고 묶으세요. 1년하고 3천입니다. 1년하고 뭐다? 3천. 전매할 때 검인 신청 위반하면 1년하고 3천. 그러니까 거기 책 미음하고 벌칙 니은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전매시 검인 신청 위반하면 1년하고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3년하고 1억은 이제 뭐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자 이런 사람 말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일단 검인은 이 정도 정리할게요. 그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했잖아요. 오늘 진도 많이 나갔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했지만 뭐 다 기억을 하겠어요? 뭐 기억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못하는 것은 어차피 3, 4월 달 또 5, 6월 달 가면 금방 재생이 돼요. 금방 재생이 되고 기억이 되니까 그냥 가볍게 지금 이거 책 읽고 보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면 진도가 끝나요. 진도가 끝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즘 뭐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니고 뭐 결석하고 그런데 꼭 참고 나는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 뭐 내 신념 하에 그렇죠. 열심히 나와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 네.